지금 지나가는 저 차, 과연 깡통차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일무이한 깡통차 리뷰 영상, 폭스바겐 제타 2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전 1편 영상에선 폭스바겐 제타의 전체적인 외관과 트렁크 기능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내부 기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좌석 도어 트림입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 주로 팔걸이로 애용되는 부분이죠. 암튼 차량을 살펴보자면 문고리, 차량 잠금, 창문 조정, 사이드미러 조정, 컵홀더 및 수납 공간, 트렁크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가면 안 되죠.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이드미러 쪽을 보시면 뭔가 빠져있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놈은 오토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각도 조절은 버튼으로 할 수 있지만 시동을 내려도 자동으로 접히질 않아서 주차하고 나면 손으로 접어야 합니다. 하, 손을 써봤던 게 언제더라? 아, 기억나네요. 꼬꼬마 시절 아버지의 차였던 르망에서요. 물론 그 시절 추억 보정을 위한 건 아닐 테고, 앞서 1편에서 언급했던 작은 사이드미러 시야와 더불어서 여러모로 아쉬운 느낌이 진하게 드네요. 참고로 21년식 제타도 오토 사이드미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 아래쪽을 보시면 트렁크 버튼 아래로 두툼하게 나온 부분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은 살짝 작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드미러 문제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시보드 왼쪽입니다. 운전대 기준 왼쪽 부분에 전조등과 안개등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하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조등 기능의 경우 오토, 미등, 전조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할 수 있고, 안개등 기능의 경우 다이얼을 앞으로 당겨서 전방과 후방 안개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독일 차들에서 이렇게 라이트 기능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산차처럼 깜빡이 쪽에 달린 게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엔 살짝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쓰다 보면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딱히 날씨가 흐리지도 하는 날 안개등을 항상 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그러시지 말고 그냥 끄고 다녀주세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맑은 날 밤에 운전하고 있는데 앞차가 후방 안개등을 켜고 있다? 와, 이거 정말 뒷차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눈뽕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체감으로 마주오는 차의 하이빔이 그냥 커피라면 앞차의 안개등은 TOP 수준 같습니다. 특히 티볼리라던가 티볼리 또는 티볼리 같은 차들 말이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아무튼 그 아래쪽을 보시면 본넷 레버, 발판, 브레이크, 엑셀이 보이는데요. 본넷 레버 같은 경우 손으로 한번 당긴 다음 본넷 안쪽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운전대 조정입니다. 조정 방식은 수동인데요. 일반적인 차량대처럼 운전대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버를 내린 상태에서 위아래, 앞뒤 방향으로 운전자의 편의에 맞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운전석은 파워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운전대 부분만 수동식이라 메모리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식이 적용되었다면 기능이 연동돼서 더 편했을 텐데 단가 절감을 위한 어른들의 사정일까요? 다음으로 운전대 부분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크루즈 관련 버튼이 몰려있는데요. 해당 차량에는 어댑티드 크루즈가 적용되어 있으며 선행 차량과의 거리 유지는 물론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살펴보고 있는 20년식 차타의 경우 차선 이탈 경고 기능과 방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차선만큼은 신경 써서 잡아줘야 합니다. 운전대 야무지게 잡으란 말이죠. 다만 다음으로 나온 21년식에서부턴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트림 모두 차선 이탈 경고 기능과 방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제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차이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크루즈를 애용하는 분이라면 특히 말이죠. 다음으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미디어와 오디오 버튼들이 몰려있네요. 특별한 거 없으니 패스. 뒤쪽으로 넘어가서 좌측 운전대 레버입니다. 담뱃불엔 라이터를 켜고 피곤할 땐 기지개를 켠다면 자동차에선 뭘 켤까요? 바로 깜빡이를 켜야죠. 아, 나무위 켜는 거라. 앞서 살펴봤듯 상향등을 제외한 라이트 기능들이 별도의 버튼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상향등, 주차등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주차등 사용법은 다 아시죠?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원하는 방향으로 꺾으면 해당 방향으로 주차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어서 오른쪽 레버입니다. 와이퍼 관련 기능 외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기본 사양에 전방 레인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다음으로 계기판입니다. RPM, 엔진 온도, 속도계, 주유계, 경고등 같은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미니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나 운전 보조 같은 차량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정보들은 따로 영상을 모아 올려놓은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표시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센터 패시아입니다. 구조상 내부 이미지의 중심축이면서 디스플레이와 공조 기능 등의 쾌적한 기능이 모이는 곳이죠. 제타의 경우 운전자 편의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엿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부터 센터 콘솔 아래까지 운전자 쪽을 약간 바라보고 있는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른쪽 끝부분에
안에 있는 여기라던가 이 부분 등에 손을 뻗었을 때 버튼을 누르는 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 작아서 그런가? 어쨌든 크게 불편하다거나 못생겼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열 뒷좌석에서 봤을 때 좀 비대칭적인 티가 나는 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차량들처럼 반듯한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8인치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살짝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주변 패널의 검은색 붐들하고 동화되는 디자인이라 얼핏 봤을 때 작다는 느낌은 덜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자세한 기능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위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찡긋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동조 기능들이 몰려있는데요. 핸들 여선, 시트 히터, 쿨링 시트 등의 기초 편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우 공조 기능을 온도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온도 표시만 나타나고 사용 시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조작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무선 충전 단자 하나와 USB 단자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콘솔입니다. 벌써부터 맨들맨들한 공갈 버튼이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일단 있는 기능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운전대 옆에 없더니 어디 갔나 했네요. 시동 버튼이 있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 스탑, 드라이브 모드, 시거잭, 주차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버튼이 안 보이죠. 바로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공갈 버튼의 위치가 오토홀드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요. 중국형 제타인 사지타 깡통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국내형 20년식은 물론 21년식 제타에서까지 오토홀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출퇴근길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이것만큼 개꿀인 기능도 없는데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공갈 버튼 중 이 부분에 있어야 할 원래 버튼은 미끄럼 방지 버튼입니다. 참고로 컵홀더의 경우 센터 콘솔 바로 아래쪽 콘솔 박스 앞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솔 박스입니다. 여는 버튼은 앞쪽에 있고 내부엔 충전을 할 수 있도록 USB 단자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내부가 밝은색 계열인 게 마음에 드는데요. 어두울 때 물건 찾기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냥 통짜 검은색보단 훨씬 고급지고 이뻐 보이니까요. 다음으로 글로우 박스입니다. 별 기대 없이 열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총이 왜 여기서 나와? 무려 CD 플레이어가 글로우 박스에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건 진짜 의외네요. 요즘 차 안에서 음악 듣는다고 하면 보통 블루투스 연결하거나 미러링크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시절 감성인 CD 플레이어가 지원됩니다. 이걸 20년식 제타에서 볼 줄 꿈에도 몰랐네요. 촬영할 땐 CD가 없었던지라 한 번도 못 틀어봤던 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도어 트림입니다. 창문과 사이드미러 기능을 빼면 운전석 도어 트림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첫인상이 뭐랄까 색 차이 없이 밋밋한 구조라서 그런지 뭔가 올드한 느낌이 드네요. 센터페시아처럼 부분적으로 검은 패널을 섞어줬으면 올드한 느낌은 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구성 기능을 보자면 내부 조명과 선루프, 선글라스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루프부터 보시죠. 해당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원터치로 조작할 수 있고 틸팅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덮개의 경우 수동식이라서 손을 써야 하는데요. 화면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불투명한 블라인드 느낌이라서 선루프를 완전히 닫고 있더라도 햇빛이나 가로등불이 비치는 편입니다. 흔히들 빛이 부족한 독일 감성이라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광합성을 못하고 사는지라 은은한 채광 효과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뜨거운 여름날 햇빛 때문에 노릇노릇해질 걸 생각한다면 글쎄요.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썬팅 필름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럼 잠깐 선루프 사용하는 거 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선바이저입니다. 미닫이 형식으로 된 거울과 보조등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무난무난합니다. 1열에 있는 안전벨트의 경우 수동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시트 조정입니다. 제타의 경우 운전석엔 파워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부분인 게 20년식 아반떼의 경우 최하 트림인 스마트 등급에선 파워시트가 없는 것은 물론 옵션 설정도 할 수 없고 21년식 K3의 경우 최하 트림인 스탠다드에서 옵션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 메모리 시트 기능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제타의 경우 나름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앞서 살펴봤듯 사이드미러와 운전대 부분이 전동이 아닌 수동인 관계로 메모리 기능이 연동되지 않는 점은 아쉽네요. 마치 고깃집에 된장찌개가 없는 것 같은. 아무튼 파워시트 사양 모습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어서 보조석 시트의 경우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데요. 등받이와 위치 조정만 사용할 수 있고 높이 조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요. 위치 조절 버튼이 고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생각했는데 살짝 다르네요. 앞쪽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다음으로 뒷좌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좌석 도어 트림입니다. 컵홀더가 살짝 작은 것을 빼면 뭐 특별한 거 없이 심플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창문 쪽입니다. 이게 창문을 완전히 내린 모습인데 대략 주먹 하나 정도로 안 내려갑니다. 기능 자체는 문제될 게 없긴 한데 답답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뭐였더라?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들 아시죠? 그래 이런 거 완전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으로 콘솔 박스 후면입니다. 2열 시트 히터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뭔가 좀 밋밋해 보이죠? 보통 웬만한 차량들은 이 부분에 2열 송풍구가 있기 마련인데 제 차는 2열 송풍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2열 송풍구 자체가 사양이 없습니다. 더운 여름날 뒷좌석에 타면 여기에 손이랑 얼굴 갖다 대고 에어컨 바람 맞는 게 최고인데 말이죠. 참고로 중국 형제 타인 사지타의 경우 2열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까지 덤으로요. 혹시나 패밀리카로 제 차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애초에 패밀리카급은 아니었지. 아무튼 옆에 보조석 쪽을 보면 시트백 포켓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반대쪽인 운전석 뒷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매끈합니다. 이것도 원가 절감을 위한 어른들의 사정일까요? 사소한 거긴 한데 글쎄요. 다음으로 바닥 쪽입니다. 확실히 후륜 차량답게 센터 터널이 엄청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바닥 매트가 가운데 부분까지는 커버해주질 않네요. 이대로 그냥 쓰기에는 좀 그렇고 가운데 부분까지 커버해주는 사제 매트를 사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셀프 세차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참고로 앞좌석 바닥에 있는 송풍구의 경우도 따로 커버가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차량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라 별로 아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으로 2열 좌석입니다. 내부 공간을 표현하자면 보통의 성인 남성이 타도 좁거나 부족한 느낌은 없습니다. 제 키가 딱 180인데 천장에 머리가 닿는다거나 앞좌석에 무릎이 닿는 일은 없었어요. 7세대 아반떼처럼 준준형다운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앉아서 찍은 영상이 있긴 했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뒷좌석 기능입니다. 양쪽 좌석 아래를 보면 카스트 설치를 위한 아이소픽스가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개방적인 디자인입니다. 잘 보여서 좋긴 한데 저런 디자인은 속에 먼지 쌓이기가 쉽죠. 뒷좌석 청소할 때 살짝 더 꼼꼼해야 할 것 같네요. 가운데로와 중간 좌석을 보면 흔히 팔걸이라고 하죠.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안에는 컵홀더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로로 된 구조를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세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설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위로 올라가 머리맡을 보면 카시트용 탑테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이소픽스는 따로 덮개가 없이 개방된 구조인데 반해 탑테더는 덮개가 덮여있네요. 먼지는 덜 쌓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폭스바겐 제타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는 콘텐츠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